자, 그럼 이 GLP-1 아고니스트가 당뇨군, 비당뇨군에서 모두 체중을 5에서 10%까지 줄여주고 잘 유지시켜주고 인슐린 저항성까지 개선시켜주고 당뇨 수치도 좋아지게 잘 조절해주고 혈압과 고지혈증까지 나아지게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들으면 무슨 만병통치약 같아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좋은 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오늘은 살 빠지는 당뇨약 1편이에요. 자, 살 빠지는 당뇨약이라고 했을 때 유명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GLP-1 아고니스트인 싹센다, 투리스티 같은 주사제제가 있고 두 번째가 SGLT2 이니비터인 포시가, 자디앙, 슈글렐, 직듀오, 서방정, 자디앙 듀오 이런 약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종류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약들인데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뇨라는 병은 비만과 직결이 되는 병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비만, 즉 살인데 이 살을 빠지게 하면서 당뇨도 조절해준다. 매우 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약들은 어떤 기전으로 체중을 빠지게 해줄까요? 혹시 뭐 몸에 굉장히 해로운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과연 얼마나 체중을 감량시켜줄까요? 이걸 설명하려면 일단 당뇨약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당뇨약은 기본적으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뇨라는 병 자체가 인슐린이 췌장에서 잘 분비되지가 못하거나 아니면은 인슐린은 분비가 되는데 말초 조직, 말초 지방 조직, 근육 조직, 간에서 제대로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약들은 대부분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 봤을 때 인슐린을 분비되게 하는 분비 촉진제와 인슐린 작용을 더 원활하게 하는 인슐린 작용 증진제 이렇게 두 가지 계열로 나뉘어서 개발되어 왔어요. 뭐 그 외에 장에서 당흡수를 조금 억제하는 그런 약들도 있지만 사실 이런 약들은 좀 이제 효과가 조금 미미하고 하루 세 번 드셔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덜 쓰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분류의 약들이 지금까지 많이 개발되고 쓰여왔는데 점점 당뇨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당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생체 물질들이 알려지게 되었죠.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GLP-1,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 이것에 관련된 약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두 번째가 SGLT2, 소디움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2 이렇게 두 가지에 관련된 약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인 GLP-1,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당을 섭취하면 음식물이 내려가다가 장으로 내려가죠? 그럼 장의 점막에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 인크레틴이라는 물질의 대표가 GLP-1이라는 물질이에요. 이 GLP-1은 장의 점막에서 분비가 되어서 인슐린을 분비시키고 간, 근육, 지방세포 이런 말초 조직에서는 인슐린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이 GLP-1은 위에 작용해서 위에 있는 음식물들의 아래로의 배출을 줄여주고 그리고 소화액의 분비를 줄여주고 소화시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느려지게 해요. 그리고 또 뇌에 작용해서 뇌에 있는 포만 중추를 만족시켜서 입맛이 떨어지게 합니다. 이 물질이 계속 분비돼서 계속 작용하면 당연히 식욕이 떨어지고 덜 먹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GLP-1은 잠깐 분비돼서 반짝하고 작용하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 GLP-1이라는 물질을 이렇게 빨리 분해되지 않도록 길게 작용할 수 있도록 약간 구조를 변형시켜서 몸속에 집어넣어주면 계속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작용을 하겠죠? 그럼 우리 뇌는 음식이 들어오지 않아도 아 내가 배가 부르구나 빨리 없어져야 하는 GLP-1이 계속 뇌에 자극을 하니까 이게 구조가 약간 틀어져 있고 뭐 이 정도까지는 뇌에서 인지를 못하는 거죠. 다만 정말 GLP-1이랑 굉장히 비슷한 물질이고 거의 GLP-1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물질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뇌에 작용을 하니까 아 음식물이 계속 들어오나 보다 그래서 내 장에서 계속 이런 GLP-1이라는 물질이 나오나 보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지금 배가 부른 상태이고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 뇌가 속는 거예요. 거기다가 위에도 작용을 하고 있죠. 위에도 작용을 해서 이미 들어간 음식이 있다면 그게 굉장히 소화가 천천히 되고 불러있는 상태 그대로 있도록 위에도 작용을 하고 이렇게 뇌와 위에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위도 더 부룩하고 뇌도 내가 배가 부르구나 음식이 들어갈 필요가 없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GLP-1과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진 것 그게 바로 GLP-1 아고니스트예요. 약간의 구조를 변형시켜서 원래는 GLP-1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빨리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분해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구조를 약간 틀어서 분해되지 않고 조금 몸에 오래 남아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GLP-1 아고니스트 주사제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용되는 것들은 싹센다라든가 투리스티 이런 주사제제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GLP-1이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인슐린의 역할이 저장 호르몬이기 때문에 지방세포의 분해를 막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지방세포 자체를 조금 늘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GLP-1이 뇌와 위를 약간 속여서 포만감과 더부룩함 이런 것들로 식욕을 줄이지만 체중은 줄더라도 이런 인슐린과 같은 작용 때문에 지방세포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걱정도 해볼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 단순히 내 몸을 지방을 빼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체중을 뺀다는 것의 의미는 쓸모없는 지방을 줄여주는 게 체중을 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단순히 수분만 빼는 탈수를 시키거나 아니면 근육세포를 빠지게 하거나 이런 작용들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연구 결과 한번 볼게요. 이 연구 결과는 싹센다를 만든 회사인 노보 노디스크에서 FDA 승인을 받을 때 제출한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 하나인데, 싹센다를 용량별로 맞은 환자군에서 체중이 줄 때 lean tissue, 즉 다른 조직들은 조금씩 조금씩 주는데 그에 비해서 fat tissue가 압도적으로 줄더라, 이런 결과값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표를 보면 왼쪽에 있는 내장지방 visceral fat이 피하지방인 subcutaneous fat보다 더 준다, 이런 결과값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환자 10명 중에 9명이 체중이 줄고 평균적으로 5에서 10% 정도의 체중이 감소됐으며 3명 중에 1명은 10% 이상 체중이 감소되었다는 결과가 있고, 이 감량된 체중을 1년의 임상시험 동안 유지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볼게요. 이 연구는 NEJM이라는 굉장히 저명한 저널에서 발표가 된 논문인데, 4,000명의 당뇨와 비당뇨 환자군들을 대상으로 싹센다를 투여해봤을 때 당뇨 환자뿐 아니고 비당뇨 환자군에서도 체중 감소뿐 아니라 혈당이 좋아지게 하고 당뇨 유병률도 떨어뜨려주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해주고 당뇨를 예방까지 해주면서 체중이 이렇게 빠지니까 혈압도 떨어지고 콜레스테롤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GLP-1 아고니스트가 당뇨군, 비당뇨군에서 모두 체중을 5에서 10%까지 줄여주고 잘 유지시켜주고 인슐린 저항성까지 개선시켜주고 당뇨 수치도 좋아지게 잘 조절해주고 혈압과 고지혈증까지 나아지게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들으면 무슨 만병통치약 같아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좋은 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 GLP-1 아고니스트 그 중에서도 싹센다의 나쁜 점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고가의 주사제인 점, 둘째는 다른 약제와의 비교 효과, 세 번째는 부작용입니다. 첫째로 이 약제는 주사제예요. 그리고 굉장히 고가입니다. 일단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주사제를 맞아야 하는데 인슐린 주사처럼 이렇게 뱃살에다가 주사를 매일매일 본인이 직접 맞아야 돼요. 아픕니다.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고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급여가 되지 않아요. 둘째로 다른 약제와의 비교 효과예요. 우선 당뇨가 있는 환자, 그 중에서도 심혈관계 지병이 있는 비만 환자에서는 굉장히 좋은 초이스로 싹센다를 써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식욕을 이렇게 많이 조절해준 당뇨약이 아직까지는 당뇨약 중에서는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지병이 없는 단순 비만 환자에서는 아무리 비만 자체가 당뇨의 고위험군이라고 해도 비만 자체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싹센다 외에도 큐시미아, 콘트라브, 그리고 펜타민, 펜디메트라진의 성분을 가진 여러 가지 약제들, 이런 약제들이 지금까지 시중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런 비만 약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당뇨와 심혈관계 위험성에 대한 이점은 굉장히 월등하지만 식욕 억제 부분만 보고 봤을 때는 특별히 더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약이 더 효과가 좋은지는 개인별로 굉장히 효과가 천차만별이에요. 본인한테 맞는 약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 봤을 때 식욕 억제 부분만을 두고 봤을 때는 다른 약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식욕 억제 제를 많이 드셨던 환자분들에게는 이 싹센다가 그렇게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로는 약물의 부작용이에요.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역시 싹센다 또한 투약 초기에는 매우 심한 구역질 구토, 두통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초기 시작 용량이 0.6인데 부작용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약이 들어가고 나서 토하고 구역질 있고 머리 아프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이틀에 한번 맞거나 아니면 결국 주사를 못 맞는 분들까지 생겨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연구 결과들이 뚜렷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장기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동물 실험에서 갑상선 수질암을 조금 발생시키는 확률이 있더라라는 결과들이 있었고, 췌장염이나 담낭결석, 담낭질환을 발생시킨다는 결과들이 있어서 담낭질환이나 췌장질환 그리고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께는 아직 사용이 추천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부작용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살 빠지는 당뇨약
GLP-1 아고니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엄청난 장점들, 특히 체중 감량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들,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의 대표적인 굉장히 좋은 효과로는 체중 감량, 당뇨의 개선, 인슐린 저항성의 개선, 혈압 개선, 심장 질환 개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그에 따르는 또 부작용이라든가 가격 대비 효과 이런 것들도 항상 따져봐야 돼요. 더군다나 사람에 따라서 효과는 매우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떠도는 말만 듣고 아 싹센다, 뭐 살도 빠지고 다 좋아지네, 만병통치약이 절대 아니고, 그리고 싹센다와 같이 GLP-1 아고니스트로 사용 중인 트리스티라든가 여러 가지 약제들도 절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약제들이고 꼭 의사와 상의하에 적절히 자신에게 맞는 약을 처방받으셔야 해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살 빠진 당뇨약 1편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살 빠진 당뇨약 2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